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어.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을 통해 답정너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오늘은 뭐 드루킹 특검이 드디어 김경수 도지사 뭐 압수수색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어제 김경수 도지사의 관사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얻으려고 하는 주요 타겟은 일정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관련돼서 그래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고 집무실하고 관사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사실 집무실하고 관사라는 것이 지금 김경수 지사가 들어간 지 한 달밖에 안 된 장소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뭐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만 김경수 지사가 지사 사무실을 차리고 들어가면서 증거가 있지도 않겠지만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관사나 사무실을 갖고 들어갔겠습니까? 전 뭐 그랬을 가능성은 빵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일단 망신 주기인 거죠. 집무실을 하고 관사를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뭔가 대단한 게 나오는 것인 양 그림을 그려가는 것인데 저는 정말 나올 게 있었으면 거기에 있었을 리 없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압수수색한 것도 사실 좀 웃기는 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검팀이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직 시절에 사용했던 컴퓨터를 압수하려고 국회에도 사람을 보냈어요.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보좌관과 김경수 의원이 사용했던 해당 컴퓨터를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내용이 지워졌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아마 청취자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대법관들 끝나고 나서 임기 마치고 나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건데 보좌관이 그만두거나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 컴퓨터를 시설과에서 다 회수를 해갑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건네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쓰던 컴퓨터를 그냥 주나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포맷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로우 포맷을 해서 완전히 초기 상태로 돌려갖고 다음 사람에게 그 컴퓨터를 대여하는 거거든요. 이게 개인에게 지급된 게 아니라 사무실에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쓰다가 다 쓰게 되면 반납을 하고 반납하면 포맷해서 다음 사람한테 주는 것이 너무나도 일반적인 과정인 겁니다. 이것은 대법관들이나 뭐 법원 행정처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컴퓨터를 디가우징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대법관들이 저질렀던 그런 증거 인멸 행위랑 비슷한 것이냐 몰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웃기는 거죠. 진작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기사를 흘리는 것 자체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이제 참고인이었는데 피의자로 신분 전환을 했다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드루킹과 함께 그 산채에서 동거동락했던 실제로 같이 살았던 사람들 두 명이 더 있는데 이 세 명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것이 지금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로 전환시킨 논거인데 세 사람은 지금 한 3,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쭉 입을 맞춰왔던 사람들이다. 그 전부터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고 한 몸으로 봐도 무방한 사람들이거든요. 게다가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일반 정치단체가 아니라 이 종교단체에 가까운 어떤 공동체 생활을 지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진술이 똑같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 진술에 기반을 해서 얘도 이렇게 얘기하고 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이라서 저는 뭐 말 그대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특검이 뭘 찾으려고 하겠지만 저는 찾을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김경수 지사 이와 관련돼서 본인의 입장을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를 했죠. 그래서 어제 마침 연차를 내고 강금원 회장이 추도식을 하기 위해서 충주로
참석을 하러 가던 길에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됐고,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특검의 요청을 김경수 지사 본인이 했던 것이고, 어떤 조사든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했는데 도청 사무실하고 비서실을 이런 식으로 뒤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변호사와 함께 특검을 모처에서 만나서 핸드폰 두 대를 이미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감출 것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직접 휴대폰을 제출을 했고 이것은 뭐 영장이 없이도 김경수 지사가 내줬다는 거예요. 뭐 들여다볼 게 있으면 들여다봐라. 과연 나올 내용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뭐 특검이 이제 조사를 하겠지만 김경수 지사는 감출 것이 없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들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뒤에 특검이 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만 모든 검사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실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피의자 인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데, 예전에 뭐 기억들 하시겠지만 논두렁에 무슨 1억짜리 시계를 흘렸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을 검찰에 돌렸던 과거, 어떻게 됐든 권력형 사건이 생겼을 때는 이것을 기자들과 짬짬이에서 밖으로 정보를 돌리고 피의자를 망신주기식 수사를 계속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보도할 때 물론 언론은 또 진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하다는 입장도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공표를 하는 것이 좋겠고, 필요하다면 특검이 브리핑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좀 공지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뭐가 어떻다더라 뭐가 어떻다더라 이런 식의 얘기들이 도는 것은 좀 자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 김경수 지사가 의연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검이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아무것도 확인되는 것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때까지 뭐 일을 진행하겠지만,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얘기한 거 보니까 특검이 드디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큰 소리 친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전 뭐 시종일관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건은 뭐 나올 게 없습니다. 나올 게 없은 것이 뭐 어떻게 보다 확실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정치적 책임은 자유한국당이 져야 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드루킹 일당이 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국회에 근무해서 알고 있는데 국회 방송에 컴퓨터가 좀 부족하거든요. 프로그램이 이제 새로 나올 때마다 직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들이 임기가 끝날 쯤에는 의원회관에서 컴퓨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받아 쓰곤 하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컴퓨터 포맷한 거에 대해서 기사가 크게 났어요. 뭐 제목이 PC 완전 삭제 복구 불가 뭐 이렇게 나는 걸 보면서, 뭐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보여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컴퓨터는 공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한 자료를 저장해 놓는 보좌관이나 의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좀 대단한 억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어쨌건 핸드폰까지 두 대를 임의 제출해 가면서 특검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김경수 도지사에게 과연 특검이 무엇을 뽑아낼 수 있을지, 예, 아무런 기대는 없습니다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 주실까요? 예, 리얼미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가 어제 공개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간단하게 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 당대표를 누굴 찍겠냐 이렇게 물어볼 경우는 뭐 자유한국당 지지자도 섞여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했고, 리얼미터가 무선 80%, 유선 20% 병행 방식으로 응답률 4.7%,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 이해찬 후보가 26.4%로 1위를 차지했고, 김진표 후보가 그 뒤를 이어서 19.1%로 2위,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17.5%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2위와 3위의 차이는 크지 않고 1위와 2위의 차이는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가 21.4%, 잘 모르겠다가 15.6%를 좀 부동층이 많은 상태이죠. 뭐 당대표 선거 이제 겨우 시작을 해서 사실 크게 바람이 붙진 않은 상태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중에서 민주당 지지층만을 따로 추려냈을 때인데요. 1002명 중에서 430명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7%포인트로 높아지는데,
이 경우에는 이해찬 후보가 35.7%로 더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2등이 송영길 후보 17.3%, 그리고 김진표 후보가 14.6%로 좀 낮아졌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송영길 후보하고 김진표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도 이해찬 후보의 지지율을 민주당 지지자 그룹 내에서는 앞서지 못하는 것으로 좀 드러났고요.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한 여론조사이고 사실 중요한 것은 각 지역위원장이 지역위원회별로 250여 개 지역위원회별로 보통 100명에서 150명, 200명 사이로 대의원들을 선정하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7,000명 정도 되는데 이 그룹이 서울에 와서 투표를 하는 것이 전체에서 약 45%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장들의 입김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리당원 같은 경우 이제 ARS 투표로 하거든요. 전국에 있는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는데 권리당원들의 향배가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배제하고 나서 하는 것이 한 15% 정도 반영을 하는데 여론조사보다는 역시나 권리당원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가에 따라서 가장 큰 격차를 벌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찬 후보 측에서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1등하고 지지자 그룹에서 1등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선거에서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긴장을 하고 접근을 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된 이상 2등, 3등 후보들이 권리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큰 노력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고 여튼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네거티브 캠페인이 좀 시작되는 분위기예요. 사실 선거는 당연히 검증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네거티브가 나오는 게 당연한데요. 네네. 예,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돼서 일반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그런 과정이 자꾸 반복돼서 이것이 이제 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사실 거꾸로 새로운 후보가 탄생해서 그 후보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당이 뭉쳐서 잘 해가는 모습을 보여서 지금 약간 떨어진 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리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지지자들끼리의 싸움이 전 좀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각자 다 다르실 겁니다. 뭐 어떤 후보를 지지하든 그 후보의 강점을 중심으로 저는 이야기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송영길 후보 북방경제에 대해서 되게 밝고 또 세대교체의 적임자라는 점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네. 또 김진표 후보가 경제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로 당정청 관계를 이끌어갈 때 경제 문제를 좀 당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예찬 후보는 뭐 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문재인과 이제 친구이자 동지 관계로서 벌써 한 40년 넘게 정치를 해왔다는 점. 그런 점들에 대해서 각각 강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지지한 후보의 장점을 얘기하는 것으로도 시간이 좀 부족할 거로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뭐 괜찮은가 싶어서 생각하고 있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나라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관심을 갖고 민주당에 애정을 갖게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벌이는 네거티브가 이제 이런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 써서 네거티브 없는 캠페인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애 보좌관님께 당대표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까지 들어봤습니다. 보좌관님 일주일 동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치권 소식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김보영 아나운서님이 안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좋다 말았네요. 다음 주부터 또 김용민 PD랑 할 생각하니까 또 눈앞이 캄캄해지지만 여튼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앞으로는 제가 방송에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